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엄마, 이제 이리 오셔. 인사드려야지. 우리 촬영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뭔데? 거들박이? 얼른 오셔. 우리 안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짧게라도 영상 하나 시즌 3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리 와보셔요. 엄마 거기 앉아 계시면 돼. 와 진짜 오래간만에 나왔다. 엄마 바람이 불어갖고 머리가 자꾸 넘어간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예쁘게 나와야지. 진짜 간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저희가 포천 지나가지고 운천 쪽이라 그래야 되나? 좀 가까운 쪽으로 해가지고 나온다고는 했는데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봄이라고 꽃 구경들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꽃이 펴있는 곳은 이렇게들 나와 계신 것 같아. 그래도 주말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붐비는 편은 아닌데 앞쪽을 보여드리면 너무 사람들 그림만 영상에 담아질 것 같고 해가지고 사람들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배경을 삼아 여러분들한테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치 엄마? 그럼. 그래도 거반 한 달 보름? 보름은 너무 그럴 것 같아. 두 달. 거반 두 달 정도 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리고 너무 봄이에요. 따뜻하고. 이제 시즌 3를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동안에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동생 네가 가게를 오픈을 하는 바람에 거기 일을 돕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뒤쪽으로 밀려가지고 저희가 시즌 3 계획을 했던 거에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늦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영상에 담아드리고 싶어가지고 틈틈이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컨셉을 바꿔갖고 여러분들한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좀 준비 좀 하느냐고 조금 영상도 촬영을 못했고 그리고 올려드리지를 못했어요. 뭐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엄마? 그럼. 나도 뵙지 못해가지고 궁금한데. 맞아, 맞아. 그래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좀 너무 늦지 않게나마 그래도 인사드릴 수 있게 저 잊혀질까봐 걱정도 내심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시즌 3 시작되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즌 3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나와가지고 캠핑 요리 위주로 해갖고 보여드린다고 저희가 약속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다 만들어지고 준비가 된다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요리 그리고 재미난 영상 그리고 어머니랑 아웅다웅 다퉈가면서 요리 만드는 거 그런 영상 위주로 해갖고 예쁘게 편집해갖고 올려드릴게요. 죄송해요. 근데 날이 너무 좋아요. 지금 주말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나와서 아주 좋네. 사람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분비지가 않아갖고 요쪽으로는
한가로워가지고 저희만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봄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으면 좀 꽃 구경도 하고 뒤에 꽃 배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꽃 배경이 꽃이 있는 배경이 있는 쪽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초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침해가 될까봐 그렇게 되면 모자이크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림이 많이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기 나비. 그러게 나비가 나비도 날아다니네. 이제 안연한 봄이니까 더 예쁜 영상이 앞으로는 더 많이 담아드릴게요. 그렇게 예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약속해 드릴게요. 캠핑장 수일 내로 빨리 예약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어머니랑 그렇게 뭐 복잡한 요리는 아니지만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캠핑장 나왔을 때 캠핑장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초스피드하게 아무거나 나와서 해먹으면 맛있어요. 맞아. 이렇게 짧게라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 두 달 동안. 그게 말이야. 두 달 동안 이야기를. 엄마도 궁금한걸? 구독자분들. 그래? 그래, 빨리 우리 촬영해가지고서는 엄마 저기 보고 인사드리면 돼. 뭐, 주저리 여러분 저희가 지내온 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라면 소개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엄마 트레이드 마크잖아. 시즌 3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려는지 모르겠지만 음식 만드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봄이 가기 전에 봄나물 가지고 도시락 예쁘게 싸가지고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 하나 봄이 가기 전에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김밥? 아니면 도시락? 뭐 이 봄나물을 이용한 음식을 한 가지 시즌 3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즌 2의 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쁘게 영상 만들어 가지고 음식도 맛있고 예쁘게 색깔 예쁜 요리로 색이 예쁜 요리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즌 2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끝나고요. 길면 열흘 아니면 짧으면 한 일주일 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즌 3 시작하는 영상 제 1화를 시작해 볼까 해요. 그래, 이제 좀 딸내 일도 덜 이제 많이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 우리 일 해야지. 맞아. 구독자분 궁금한데. 이제 뭐야? 날벌레인가? 엄마 벌이야 벌. 왜 벌이 있지 벌써? 벌이 벌써 있나? 그럼 나왔지. 사람도 돌아다니는데. 조심해 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짧게라도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니까 마음은 되게 홀가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앞으로 더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변하지 않은 모습 초심 잃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예뻐해 주시는 것만큼 예전에 예뻐해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똑같이 사랑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어쩌다 지나가시면서 저희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 예쁜 모습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가끔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생각날 때 들어오셔갖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하자. 어떻게 인사할 거야 엄마? 난 맨날 보지. 어머니 염색을 제가 해드리긴 했는데 회색으로 해드렸어요. 회색으로 했는데 워낙 머리가 약간 브라운 계통의 염색이 돼 있던 머리였는데 물이 많이 빠지고 흰머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색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색 엄마 이렇게 봐. 예쁘게 색이 나올려는지 모르겠어요. 회색으로 염색을 해드리면
그 브라운이 염색이 빠지고 회색이 입혀지면 굉장히 예쁜 색이 나오더라고요. 중년의 맛? 중년의 이미지? 막 그런. 엄마가 나이가. 그래도 엄마 이뻐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갑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그리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행복하게 또 어머니랑 가끔은 싸우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 미워하지 마시고요.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빨리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보여드릴게요.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